안녕하십니까. 유유자적 전원생활 TV입니다. 뭔가 기초석 같죠? 방형 초석, 원형 초석, 정방형 초석. 건물 밑바닥에 받치는 돌이죠? 요것이 어디서 나왔냐 보니까 고려시대 성열요구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굴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려시대 유적이 나와서 이곳에서 건물 부수고 다시 건물을 지으려다가 뭔가 유적이 발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부여읍 관북리 유적지 발굴 현장입니다. 관북리 유적 16차 문화재 발굴 현장입니다. 발굴 조사단 2022년 9월 13일부터 발굴 조사 종료일까지 아직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여기가 아마 무슨 관청이라든가 절이라든가 뭔가 유적이 있던 자리죠. 여기 읍내에 상가가 있던 자리인데 상가 수십 채를 다 뜯어버리고 지금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부여읍 관북리 유적 발굴 현장입니다. 여기가 부여입니다. 그리고 부수산성이 있는 곳이죠. 그 밑에 부여 박물관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는 부여읍입니다. 관북리에서 뭔가 유물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본 기초석들이 아마 여기서 나온 것 같습니다. 관북리 유적 16차 문화재 발굴 조사가 행해지고 있는 부여읍 관북리입니다. 부소산 칼국수 식당 밑에 이렇게 발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한참 더 발굴을 해야 되겠죠. 기초석들이 지금도 막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일이 손으로 살살 긁어서 고려시대 어느 용도로 쓰였던 건물 터였는가 조사하면 이제 밝혀지겠죠. 발굴 현장과 그리고 역사 기록과 이것저것 맞춰보다 보면은 나중에는 무슨 건물터였는가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는 부여 관복리 유적 발굴 현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